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활기찬 일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주는 비가 좀 많이 와서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시절 야공덕을 쌓고 조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책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아, 이번 주 FMC o 회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변동성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해외증시 보시면 자뭐 기대감 뭐 갖고는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FMC FMC 예, 점던표, 어, 금리나, 글쎄요, 연주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laughs> 아마 매파 발언 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금리 요통 가능성, 예, 잘 보시고. 미 상장사 4분기 이익, 정말 흐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장세 이런 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음, 테슬라, 폭스바겐, 예. 전기차가 과연 갈까? 지금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엔비디아 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 어, 이제 인도 쪽으로 옮기네요. 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데 어제도 제가 라이브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음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미 은행이죠.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예, 경제위기 내간이 부상이 됐다. 이게 실제로 어, 조사가 됐어요. 예, 미 어, 의회 예상국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고, 부동산이 결국엔, 어, 이제 부동산 문제가 미국도 부동산, 한국도 부동산, 중국도 부동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네, 채권 만기가 연장이 되냐 이게 문제죠.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이제 이거는 토탈 금액이 4천조고, 예, 여기에 이제 올해 안으로 어,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게한 6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어, 문제가 생기면 뭐가죠? 은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은행은. 예, 국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그, 어떤, 디테일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 좀 보시면서, 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어제 제가 라이브 하면서, 어, 코스피에 대한 얘기, 지표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예,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EWI, 예, 한국 ETF인데요. 예. 네, RSI 보시면 됩니다. 48이죠. 그럼 결국엔 이 RSI가 이번에 ABC 파동이 진행이 되면 풍동 다시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 방향성이 중요하고 어제 이제 보여 드렸던 게 이게 리뉴얼레 c 레이션 캔들. 그래서 고점과 저점, 네. 신호가 잘 나오는 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BNS 시그널 그래서 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셀이죠. 그 다음에 레그레이션도 셀. 그러면 현재 지금 코스피는 네, 하방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요선 보이시죠? 어, 선 위에 올라타서 올라가면 롱. 네, 그 다음에 선 밑으로 내려오면 네, 그 다음에 숏인데 지금 숏이에요. 잘 보셔요, 이거. 그 다음에, 아 s i 이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50이거든요. 코스피 200.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주봉에서, BNS 시그널. 요건 요거,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셀 상태입니다. 요거 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즈부 맛집에서, 어, 코인 보면, 지금 2360달러. 상당히 지금 세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지만, 며칠째, 지금 4일째 이렇게 고점 부분에 있어요. 잘 보시고요. 터널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 코즈브 체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VT. 그래서, 토탈 아, 스톡입니다. 아, 주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 보면, 쌍봉 형태로 가지 않나. 이게 이제 다컨버블의 형태인데, 일봉을 보시면, 얘도 여기 지금 고점 부분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어, 여기 고점을 넘을 것이냐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RSI나 55. 상당히 세죠? 그래서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 드린 A, B, 그 다음에 이제 킬러 C, 이 방향으로 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다 운송이 중요한데, 일봉을 보시면 꺾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끝, 끝났다.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몇 대도 횡보하다가 폭락을 했고요. 지금도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RSI 53인데, 만약에 주식 쪽에서, 만약에 50m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라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보, 부,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LIT. 네. 리튬, 어, 배터리죠. 어, 글로벌.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망할 것이다. 네. 폭삭할 것이다. 폭삭했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엔, 팬데믹 저점까지, 이 흐름과, 테슬라하고 흐름이 너무 똑같아요, 그죠? 지금 좀 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도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보실래요? 똑같죠? 조금 늦게 세력들이 이제 만든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렇다, 이거죠. 네, 결국엔 RSI 37인데 이번에 풍덩 빠지면서 여기서 한참 헤맬 걸로 그래서 팬데믹 저점까지 한 20달러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 또반 틈막이 더 나야. 아 이거는 된다. 선제적으로 빠진 거예요. 이쪽, 배터리 쪽이.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에코프로도 반영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잘안 믿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어, 좀 조회수가 좀 뜸한데, 아 그러면 손해죠. 꾸준히 안본 손해. 그건 나중에 이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이런 지표를 통해서, 자, RSI. 자 리니어 레 t 레이션그 다음에 r s s 시그널 그래서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과 그 다음에 요 상황들 그래서 주식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드인데 부동산입니다. 자 은봉으로 뜨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못 가고 있죠. 이 고점도 못 넘고 지금 네. 자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크게 예,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RSI 51이죠. 근데, 우드는 집이에 주택. 상업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고, 주택 시장도 크게 에, 에, 상승을 못하는. 그래서 하락과 반등이 이어지고, 지금 킬러 C가 작동 중인 걸로 보이고 있고, 요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리츠. 네. 에, 리츠. 그래서, 뱅가드, VNQ. 그래서, 이때 서프라임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RSI 47. 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그러면 요한방 제가 말씀드린 큰거 이거 한 방. 그래서 이런 어, GPO라든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 차트가 없으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 일봉에서 과매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이 흐름으로 갈 것이다. A파, B파, 킬러 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판단하시면서 자 어때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abc 파동으로서의 이제 마지막 큰거 한방 그래서 팬데믹 저점까지 이탈하는 무시무시한 지금 기사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것이다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된다 은행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채권입니다 자, 요거는 채권 변동성 무브인데 지금 상승을 했고 조정을 줬지만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한번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남아 있고요. 그 증거로서, 자, 영국입니다. 영국 국채인데요. 네, 지금 반등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일본을 보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네,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네, 가장 먼저 망할 신호가 나오는 게 어디다? 네, 영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독일, 에도 반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 꺾이기 시작했죠. 그럼 무슨 얘기냐? 예, 결국엔 에, 독일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더 위험합니다. 일본도 고점 찍고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됐는데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네, 어, 지금 국가적인 상황에서 국채 디폴트, 예, 이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라고 제가 해놨고, 왜 위험이냐? 일본 애들, 방파제, 쪽발리들은 문제가 뭐냐? 전 세계적인, 자, 부채다. 부채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채가 폭발하면, 자, 어떻게 되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든. 네. 그게 도미노로 무너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 사업용 부동산, 뭐전 영역에 걸쳐서 올 버블, 모든 버블이 생겨 있는데 이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예, 생길 수도 있다. 생긴 다가 아니라, 예,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겠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터지게 돼 있다. 잘 보시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미 국채 10년물이 있다. 아까 일본 애들 얘기했지만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 국채 가격, 일본 애들이 이것도 문제가 되, 되겠지만, 네, 뭐가 문제죠? 환율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정책, 제가 요즘 저녁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의 정책,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는 순간, 예, 미국 국채는 더 폭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가다 꺾였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국채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현금하고 실물 금하고 소량의 쇼시나 아니면 단기 국채 쪽에 들어가 있어요. 장기 국채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일본 애들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쪽발이들이 확 바꿔버리면 미국 국채는 폭락을 합니다. 예, 네, 말씀을 드렸죠? 왜요? 어,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애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네, 쪽발이들입니다. 쪽바이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걸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살벌하게 폭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미실현 손실, 은행 손실, 은행 쪽에서 갖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이 손실이 어마무시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뱅크런, 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더 폭락이 올 겁니다. 은행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지표를 꼭 확인하는. 차트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되죠. 이런 거는 네 차트 무형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 대, 대가리가 똥만 들어서 그래요. 어, 대가리가 빈 거고 보세요. 30년 이거 확인 어떻게요? 해 이걸 확인해야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에? 물론 살짝 조정줄수 있지만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자, 그래서 그거에 따른 네, 채권, 회사 채권이죠. 자, 멈췄습니다. 트라이스타 네,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 네, 서프라임 이거 한방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그다음에 채권이 같이 연결, 연결이 돼있고요 절대 채권 투자하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RSI 44잘 판단하시고요 자 하, HYG 하이힐드 정크펀드 지금 못 가고 있죠 네 얘도 46 이고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멈춰 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네 살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파산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실업률 올라갈 겁니다 실업률 뭐 지금 살짝 내려왔다고 지금 막 설레발치고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 파트를 그 정확하게 보면 뭐가 되는 거다. 예,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거 대한 대비는 안 하고 맨날 억으로 끄는 것만 하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쪽에 엄마 무시한 일들, 특히 쪽발이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이런 영상을 어~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국내 최초로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예 네, 무시무시한 거죠. 국채는 국가에서 돈 찍어서 알아서 할 것이다. 지금 돈을 찍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있는데 또 찍어요. 네, 달라라가라고 어, 그럼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변동성을 봅니다. 채권 변동성은 갑자기 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엄마 무시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지금 일단 트리거, 예, 트리거 상업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주식 쪽에서는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먼저 무너지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그래서 다우 트랜스포테이션과 뱅가드 네, 토탈, 스토워크, 예, 이더리움 이것도 환상이죠. 조만간 뭐, 뭐 현물 ETF 뭐 이런 거 이슈가 있는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 이세 가지의 지표들을 잘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자 상업용 부동산 대출 4천 조입니다. 4천 조 지금 당장 이번 달 돌아온 게 600조 가까이 된다. 네, 경제 위기 내관이 부상이 하나 경제 위기급이다. 은행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까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폭삭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로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네. 공부하셔야 된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강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